엔드게임 피규어 짧고 굵게. 오, 이것도 버리면 안 돼.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오. 자, 오늘 어떤 피규어들 해볼 것이냐. 엄청난 양의 녀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핫토이 코스베이비 되겠습니다. 메타코레부터 시작을 해서 피즈로직, 에그어택, 6인치 피규어, SHF나 마블 레전드, 10분의 1 스케일의 아이언 스튜디오, 5분의 1 스케일의 킹아치까지도 이렇게 쭉 12인치 피규어들보다 좀 작은 녀석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베이비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피규어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 사기 시작하면 더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물론 가격은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 컬렉터블 피규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요거 이제 10개 살 거면 이제 핫토이 하나를 살 수도 있긴 한데 하나 모으기 시작하면 10개 사야 되고 50개 사야 되고 100개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글로리 먼데이에서 리뷰를 하라고 협찬해 주셨습니다. 글로리 먼데이, 글로리 먼데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엔드게임 피규어 30종이기 때문에 뭐 하나당 1분씩만 잡아도 이게 30분이 지나거든요. 빨리빨리 한번 후딱후딱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갈아 끼우거나 관절 움직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짧고 굵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베이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대두 버전이에요. 이렇게 버블헤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저는 이제 앤트맨이 앤서니를 타고 다니는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피규어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져와본 거는 배틀 데미지 버전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여기 지금 엔드게임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타노스와 타이탄 전투에서 나노슈트가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2등신의 마크 50입니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커터와 리펄서를 발사하고 있고요. 나노슈트가 보이고 여기 얼굴이 많이 보이고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 예쁘게 나와줬습니다. 다음 토니 스타크가 엔드게임 초반에 헬멧에다가 메시지를 남기는 그 장면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 오! 이것도 버리면 안 돼! 아, 이거 꺼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행기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 배경까지도 표현을 해줬고요.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쓸 수는 없지만 안쪽에 이런 부분들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이런 느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똑같이 배우와 얼굴을 싱크를 맞추진 못합니다. 헤어스타일과 이런 특징으로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귀엽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건 스타크와 얘기를 나누는 모건 스타크가 페퍼포치의 헬멧을 썼던 그 장면을 표현해줬고 나무와 함께 이런 모습들도 표현을 해줬고 뭔지 알겠다. 토니 스타크가 쪼그려 앉아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이 모건 스타크. 여기 지금 깨알 리펄서 발사하는 부분 보이시죠? 배경지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네요. 요거를 떼서 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껴주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배경지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계속해서 아이언맨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이언맨을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귀여워 미칩니다, 여러분. 마크 85 수트를 입은 아이언맨이 핑거스냅을 헐크가 하기 전에 그 장면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두 버전이니까 귀여움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최초로 설명서가 들었는데요. 어? 설명서가 들었다는 거는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베이비도 라이트 넣는 게 좀 있나 봐요. 건전지를 넣게 됐네요. 라이트가 들어있는 거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떤 장면을 표현한지 아시겠죠? 바로 엔드게임 마지막 전투 때 토르가 뒤에서 이제 전기를 탁 날려라 해서 여기 선풍기 딱 날렸을 때 그 장면입니다. 임팩트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크 85 핫토이 12인치 피규어에도 요 루즈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라이트까지 켜보면 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뒤에 선풍기 부분이나 가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셨던 레스큐 슈트와 마크 85가 공중에서 싸웠던 그 장면을 재현을 했는데요. 오! 요것도 라이트 들었다! 여기 음코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펼친 모습들 되어 있고 와, 레스큐 겁나 멋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건전지 연소 라이트까지 들어온다라는 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얘들이 라이트가 안 들어온 이유는 열려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한쪽이 없어져 있으니까 라이트를 못 넣네. 그럼 웬만한 아이언맨들은 지금 불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고가 피규어 아니라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 장난감 샵 갔을 때 그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들 보고 가슴 아파했던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떨어뜨릴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켜보면 오, 불이 표현이 되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녀석들도 매력이 있지만 또 이렇게 작고 귀여운 녀석들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을 이런 녀석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정이 많이 갑니다. 와, 불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언맨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있는 페퍼포츠와 아이언맨을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슈퍼히어로 랜딩을 하고 있는 마크 85가 있습니다. 머리는 당연히 움직이고 이렇게 헬멧부터 해서 이런 뒷모습 굉장히 귀여운 궁디궁디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포즈를 하고 있는 페퍼부츠의 레스큐 수트 되겠습니다. 뒤에 이런 부분까지 마감 처리는 진짜 너무 훌륭하거든요. 마스크에 조금의 얼룩이 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아직도 아이언맨입니다. 이번에 아이언맨, I'm 아이언맨 할 때 그 장면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딱 핑거스냅을 하기 직전에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았던 그 장면을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뒷모습까지도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더 포인트가 또 있어요. 비닐에 뭐 하나 쌓여있어서 지금 제가 봤는데 이야, 좋다. I'm Iron Man 글자를 또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씨 파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언맨에 이어서 캡틴 아메리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캡틴 아메리카 요거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대 캡틴 아메리카. 과거에 나와 마주하는 그 순간 오, 방패가 빠지긴 합니다.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어벤져스 1에서 마주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헬멧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키를 잡았다 하면 이제 난 로키가 아니야 해가지고 버키가 살아있어 하면서 이런 장면들 표현이 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어벤져스 1 수트만 있으면 섭섭하겠죠. 엔드게임 수트가 또 있습니다.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고 불안할까 봐 이 뒤에 오른쪽 다리를 데워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벤져스 원수트와 비교를 해도 색깔도 좀 밝고 허리띠까지도 사실은 세세하게 구분을 지어놨다. 귀도 여기 뚫려있고 여기는 막혀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낸 느낌은 또 아니라는 거. 그리고 캡틴이 또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배틀링 버전인데요. 요겁니다, 여러분. 와! 묘리를 돌릴 때 요때 소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귀가 말끔하죠? 여기는 귀가 모래가 많이 튀어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하시는 토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토르 사복 버전입니다. 엔드게임에서는 살짝 개그 캐릭터였죠. 우리 토르. 너무 귀엽습니다. 선글라스는 붙어있습니다. 안 빠... 오? 설마 빠진다고? 야, 이거 이렇게 디테일해도 되는 거야? 아, 나 지금 완전 소름 끼쳤어. 선글라스가 빠집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양쪽 구멍에 선글라스를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빠지냐 그러면? 이거 음식도? 음식은 안 빠지는구나. 선글라스가 탈착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와,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귀엽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씌워주면 너무 귀엽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음식 대신에 맥주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맥주가 조금 더 유명하니까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12인치 피규어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싸워주는 토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나름 포징도 했어. 수염을 묶은 게 각성했다! 그거의 표시였잖아요. 갑옷이 입혀지면서 왼손에는 묘리드, 오른손에는 스톤브레이커를 들고 있습니다. 망토가 이렇게 휘날리는 모습, 머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묶은 모습, 이렇게 비교 해보시면은 차이가 있죠. 오, 머리 색깔도 다르네요. 살짝 좋습니다. 네. 오, 호랑나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 풀어졌습니다. 스탠드가 풀어졌습니다. 이거 약하네요. 아, 너무 약하다. 이거 뭐 저기 어디 음식점 가면 그 막 녹말 수시개냐? 이거 이렇게 약하게. 아, 이렇게 좀 약하게 부러져 있고. 요거는 사카하르 행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캡틴 마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으로 조진이. 양으로 승부하니까 얼마나 다양한 보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캡틴 마블입니다. 짜잔. 와, 귀엽습니다. 주먹을 크흑 하고 있는 요기술을 쓰는 그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스탠드가 또 이런 식으로 생겼고 나는 모습을 리본이 날리는 모습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캡틴 마블이 이렇게만 되면 너무 노멀하죠? 조금 더 특별한 캡틴 마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어벤져스가 아니고 어머, 이것도 빠지는 거야?
요 녀석은 캡틴 마블의 각성 보 오! 놀래라. 캡틴 마블의 각성 버전입니다. 금빛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건 이렇게 손이 빠지는데 손도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블래스터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난 그런 거 균형을 자칫 못 잡으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녀석도 그러면 이게 빠지겠네요? 빠집니다. 이렇게 주먹이 반장갑 꼈는데 너무 귀엽네요. 손도 작고 얘를 다시 여기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깨알잼이 좋습니다. 이거를 모으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씩 마음에 드는 버전을 모으든지 아니면 한 캐릭터의 다양한 버전을 모으는 것도 좋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캡틴 마블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노 건틀렛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에게 건틀렛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귀엽습니다. 머리 살짝 맥라이언 머리를 좀 하고 맥라이언 머리 알면 아재.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의 미스들이 조금씩은 있네요. 이건 탈부착 안 되겠지? 이거 빠지면 진짜 대박인데 안 빠진다. 캡틴 마블이 나노 건틀렛을 받기 전에 누가 갖고 있었어요? 스파이더맨이 있었죠? 아이언 스파이더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귀엽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 인스턴트 킬 모드 버전입니다. 즉살 모드 지금 하고 있고 나노 건틀렛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해줬습니다. 뒤에 이렇게 왈도까지도 너무 귀엽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건전지가 들었네요. 그러면 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아, 여기 여니까 뒤에는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이 조금 있네요. 왈도가 조금 가로막고 있어서 건전지를 넣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건전지 넣기의 달인. 즉살 모드면 불도 빨간색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오호호. 어? 여기 안에 약간 빨간 느낌이 약간 눈알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이렇게 퍼져 보이는데 굉장히 무서운 느낌. 약간 뭐 무당벌레 느낌도 살짝은 있는데 예, 괜찮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즉살 모드의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여러분들 요거 아마 피규어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다음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발키리입니다. 마블 레전드로는 제가 봤고 12인치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녀석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발키리입니다. 아, 타고 다니는 이 말도 너무 귀여워요. 체험 삶의 현장에 유니콘 느낌도 있어요. 뿔없는 유니콘 느낌도 좀 있고 회색 수트잖아요. 파란색 망토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머리도 이렇게 쫑긋 묶었고요.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전에 지금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헐크 박사입니다. 브루스 배너와 헐크가 합쳐진 프로페서 헐크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 왼쪽 사이드에 흰머리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 안경 잠깐만. 이거 안경 벗겨줄까요, 여러분? 안 벗겨지나 보다, 이거. 토르와 다르게 이쪽에 홈이 좀 안 파져 있는 거 보니까 안 열리는 것 같고 이거 빠지나요? 아, 이것도 안 빠지네. 얘는 뭐 다 붙어있네. 아, 주먹이 빠진다. 주먹 파츠가 없는데 이게 파츠가 빠진다는 거는 뭐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허투루 막 그러지 않는다고. 아, 이거 빼서 보여주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팬들을 사진 찍어줄 때 헐크까지 들어있고요. 이번에는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오, 닥터 스트레인지 왜 묵직하지? 어, 이거. 목마리 수식이 또 나왔다. 아, 무서워. 어, 아까 페퍼포츠랑 걔네들은 잘 버틴 거였네. 양쪽에 마법진, 뒤에 망토들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가모토의 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포인트는 이런 포탈까지도 넣어줬습니다. 얘는 발키리 뒤에도 좋고 아이언 스파이더 뒤에도 좋고 블랙팬서랑 슈리 뒤에 이런 게 딱 있으면 좋은데 그쵸? 처음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포탈이 와 많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네 잠깐만 좀 나와줄래? 그럼 이걸 어디다 세우는데? 네임 세우는 거 그것처럼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없네요. 그냥 그러면 이 녀석은 이걸로 이렇게 네. 이렇게 오, 포탈 나오는, 어, 야, 얘 너무 약한데? 요렇게 해서 포탈 바깥으로 사뿐히 앉는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아, 요것도 12인치 피규어 중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어, 약간 얼굴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요런데 지금 기관총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타크처럼 여기에 로켓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큼직해 보이고 묵직해 보이는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기관포들이 다 손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머리통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또 요렇게 가운데만 열리게 되어 있네요. 아이언맨 느낌의 수트들은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아이언 패트리어트도 불을 켜보면요. 오, 이렇게 켜놓지 못한다라는 건전지가 다르니까 아쉬움은 좀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얘네들 불 켜놓고 촤악 깔아놓고 보면서 이 녀석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여러분 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밤새겠습니다. 바로 슈리 되겠습니다. 음파 건틀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녀석까지 딱 차고 있는 전투 태세의 슈리고요. 뒤에 이런 부분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게임의 끝판대장 타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자신감 넘치는 포정 모서 이거. 와, 투구를 벗고 있고 나노 건틀렛을 빼뜨려서 내가 필연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핑거스냅을 딱 하는 이 핑거스냅 이 표현까지도 해줬습니다. 뒤에 장갑들 제가 최근에 타노스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타노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피규어는 아니고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 녀석들입니다. 바로 아이언맨 버전의 나노건틀렛과 헐크 버전의 나노건틀렛 되겠습니다. 프로페서 헐크와 로켓과 개발했던 아이언맨 버전의 나노건틀렛입니다. 여기에 불을 켜보면요. 오, 불이 상당히 밝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밝아요. 특히 타임스톤이 피규어들 보면 불이 조금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녀석들은 각각의 LED를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골고루 6개 다 밝게 들어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버전의 헐크 나노 건틀렛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커. 엄청 커. 여기도 불이 들어옵니다. 오, 약간 라이트가 어두운 느낌이에요. 오히려 아이언맨 나노건틀렛이 조금 더 불이 밝은 느낌이고 이 녀석은 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비교가 좀 되시겠죠? 스탠드 역시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3단을 쌓아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끝일까요? 또 남았습니다. 마지막 30번째 피규어는 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짜잔! 이렇게 여성 히어로들을 둘, 넷, 여섯, 여덟, 열 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코스베이비입니다. 코스베이비 중에서도 더 베이비라고 해야 될까요? 미니고요. 모건스타크랑 같은 크기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29 플러스 10이 되니까 39종은 되겠네요. 차 위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 나 내 차에다가 이거 올려놔야 되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발키리의 작은 버전이고 아 얘도 머리가 움직이긴 하는군요. 크기 비교를 조금 해서 보여드릴까요? 코스베이비의 더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 크기도 안 되는 그런 녀석들이네요. 발키리도 와 이거랑 비교하니까 진짜 작죠? 슈리도 이렇게 작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페퍼포츠가 레스큐 수트만 입은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해줬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녀석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와스프입니다. 포즈 기억나시죠? 에이포스 여성 히어로들 촥 마지막에 그 모일 때 장갑 딱 끼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말총머리도 표현이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비전을 잃은, 남친을 잃은 스칼렛 위치도 각성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눈과 손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모라입니다. 가모라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이거 12인치 피규어보다 헐랐네요. 머리에 염색을 한 부분까지도 표현이 굉장히 귀엽게 잘 되어 있고요. 가모라의 동생 네뷸라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지금 주황색을 단 거 보니까 착한 편... 어? 과거 가모라도 또 이거 떼서 붙이니까 아무튼 가모라입니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멘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듬이 포인트를 잘 살려준 굉장히 귀여운 멘티스고요. 마지막으로 오코에가 들어있습니다. 아, 헤드 밑머리에 타투를 한 멋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귀여움이 10종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39개의 피규어들을 보여드린 셈이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